요즘만큼 조국에 대한 애정이 솟아오를 때도 없지요. 유반장언님 뭐하세요? 어, 깜짝이야. 우리나라꾼 무궁화자니 나라 사랑을 하면서 요동치는 이 유반장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리니?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오늘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다고. 오늘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의 심장이 요동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어. 일단 따라오자고. 자, 유익하고 보람찬 여름방학은 내가 책임진다. 여름방학 탐구생활 5교시 역사 시간. 조국의 역사와 미래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도시 군산. 널찍하게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항구 때문에 호남 평야의 쌀은 물론 해산물까지 일제에 빼앗겼던 군산. 풍부했기 때문에 더 많이 빼앗겨야 했고, 비옥했기 때문에 더 굶주려야만 했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따라 걷는 길이기에 오늘따라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장소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세관입니다. 모름지기 세관이라 하면 국민의 생활을 돌보고 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곳인데요. 당시 세관에게 우리 국민은 고열을 뽑아낼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제3차 축항공사 기공식 때 그 기념탑을 쌓은 쌀이죠. 그때 우리 조상들이 빼앗겼던 것은 한 줌의 쌀이 아닌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일본 총독이 감탄을 합니다. 고메노 군산이라고, 쌀에도 군산이라고. 이 많은 쌀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빼앗기고요. 콩껍질과 풀뿌리로 연명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일본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우리도 못 먹고 살았을 텐데 우리 거를 그렇게 가져가다니. 예, 예. 관세 좀 깊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해 근대화로 변화해가는 사회를 만끽할 수조차 없던 우리 조상들. 그들에게 당시의 삶은 그저 하루살이 같은 매일의 연속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일제는 우리에게 빼앗은 것으로 자국민들의 배를 채우던 시기였습니다. 세관 건물 좀 한번 볼까요? 세관 건물이 한식 같아요, 일식 같아요, 서양식 같아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서양식 건물입니다. 아~ 그 지붕 모양을 고딕 양식, 그리고 창문을 로마네스크 형식이라고 그러죠. 설계는 독일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 보이시죠? 요거는 벨기에에서 직수입해서 그렇게 건축이 됐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이 되려 삶을 굶주리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일제가 뽐낸 근대의 건축 양식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찾은 이곳,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군산 3.1운동 역사공원, 여기에 가면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껴야 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하, 가자고! 일제의 횡포가 만연했던 1919년, 당시 민족운동의 전초기지였던 영명학교를 본따 만든 곳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의 혼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군산은 우리 지역 민족운동의 출발지로도 그 의미가 깊은데요.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의 뜻을 이어받아 3.5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본거지입니다. 내용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위험하고 막 그렇긴 했었지만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지? 이름이 되게 처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선 바램 하나, 그것은 조국 독립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3.5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본인들의 칼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이렇게 두루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이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본의 칼을 맞고 순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찔러오는 창칼에도 굴하지 않고 외쳐야만 했던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
이들이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 같으면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불굴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횡포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이곳에서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 아, 선생님 벌써 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근데 선생님, 아니 여기 초등학교인데 여기 왜 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 그 일본인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귀한 것들을 보관하는 이곳에 살았던 지주의 창고가 있어요. 보물 창고, 보물 창고, 보물 창고. 아, 나 유반장, 어머, 보물 엄청 좋아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그거 지금 오늘 저희가 찾는 거예요? 찾으러 가볼까요? 네. 내가 먼저 가야겠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보물이란 말에 다들 정신 없네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없다. 이 번쩍번쩍 보물, 이쯤 되면 보일만도 한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린아, 나는 다시 돌아왔다고. 보물을 찾으려면 말이야, 일단 몸으로 찾는 것이 아니야,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 이 넓은 곳을 다 뒤져봤지만 보물은커녕 뭐 종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얘들아 못 찾았지? 어 네. 선생님 저희 아니, 못 찾았어요.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보물 창고 있어요. 네? 궁금하죠?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이 겉보기엔 허름해 보이는 이곳. 일단 크기는 커서 그 안쪽이 너무 궁금했는데요. 자 기대하시라. 드디어 보물 창고 개봉박두. 우와. 우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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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와 떨린다. 야, 비밀의 문이, 비밀의 문이 열린다. 대박! 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텅 빈 보물 창고. 저희가 오기 전에 누가 다녀갔던 걸까요? 털어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이곳이 보물 창고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보물 창고일 수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수탈의 창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 우리 거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우리 들어올 때 막 힘들게 문 열었잖아요. 문은 철문으로 만들어서 불에 타지 않게 만든 거예요. 무엇 하나 내줄 수 없단 듯 견고한 외벽을 자랑하는 지주 시마타니의 보물창고. 이곳엔 우리 조상들의 애환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이 창고를 에워싼 주변이 모두 보물투성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석상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여온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고려시대의 석상부터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보물들이 한가득. 욕심 많은 지주는 이곳을 어찌나 아꼈는지 광복 이후 여길 통째로 일본으로 옮겨가고 싶어 했다죠. 시마탄이라는 지주가 일제가 패망하면서 이곳을 떠나기에는 너무 안타까웠는지 광복 이후에 미 군정청에 찾아가서 나 이 땅에 귀화하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미 군정청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군산을 떠난 마지막 지주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야 진짜 아니 여기서 살았던 일본인은 정말 호화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때 이렇게 뭐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사람들이 생활했던 모습들이 너무 궁금하네요. 근대역사 박물관으로 가셔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이야! 어머 너무 신기하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야, 진짜 너무 궁금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힘든 것도 많았을 것 같아. 자그마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근대 말 조선.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빠르게 근대화에 다가가던 사회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던 풀뿌리 같은 조상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반장 언니 뭐 하세요? 빨리 끌어주세요. 유반장 나보고 지금 끌어라는 거야? 네. 얘들아 이게 원래는 유반장이 여기하고 너희들이 끌어당기는 건 알았어. 좋았어. 오늘은 특별히 내가 네. 내가 너희들이 끌어주지. 빨리, 손님 빨리. 손님 어디로 갈까요? 안경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속 몇 킬로 원하십니까? 100킬로요. 100킬로. 시속 100킬로.
기반장님 힘내셔야겠어요.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쟤네 둘이 100kg예요. 이 서해안에 기름진 옥토가 펼쳐진 군산. 이 당시 일본인들에게 질 좋은 쌀이 생산되던 군산은 욕심나는 곳간이었는데요. 해마다 이 통통한 햅쌀을 나르기 위한 방법까지 강구할 정도입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일부러 쌀을 실어가기 위해서 그 조수가 말차, 바닷물이 높고 낮을 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든 부두입니다, 부두. 얘들아, 어떡해. 지금 우리 조선의 쌀이 지금 일본으로 나가고 있어. 아, 이거 다시 들고 가야 되나? 일제의 무분별한 침략 속에서도 자주 독립의 삶을 지켜낸 우리 민족을 되돌아본 시간. 이 땅이 더 소중하고 뜻깊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운동하신 유관순, 안중근 선배님. 저희도 선배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예쁜 말, 고운 말만 쓰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가 왜 웃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저가 웃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끝! 반동님, 만세!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불살랐던 우리 조상들. 그들이 읽어낸 소중한 역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이번 시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